지체문, 어찌 그런 길로 성상폐하를 인도하였는가? 강감찬은 최양으로부터 성상폐하가 위중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낙마 사고의 원인을 되짚고자 현종이 말에서 떨어진 장소를 찾아가 보았어요. 그 길은 강감찬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평소 강감찬이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손바닥을 꿰듯이 알고 있는 익숙한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살펴보던 강감찬은 이곳에서 낙마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체문에게 묻고자 궁으로 향했고 지체문을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성상폐하가 수레와 부딪혔다는 길은 피막길로 원래 수레가 지나다닐 수가 없는 곳인데 도대체 어찌 그 길에서 많은 짐을 실은 수레가 튀어나왔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오? 그러자 지체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히 현종이 대로를 향해 말을 타고 달렸고 작은 골목 안에서 아주 큰 짐을 실은 수레가 실려나온 걸 똑똑히 봤으니까요. 학사승지 나으리, 제가 지금 거짓이라도 고한다는 말씀이랄까? 제가 그럴 이유가 무엇이 있겠나이까? 수레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그 길은 내 매일 지나다니는 길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그곳은 수레나 마차가 다니지 않는 길로 생업에 바쁜 백성들이 고관대작들의 가마나 말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걸 피해 다니기 위해 만들어졌고 내 오늘 하루 종일 그 앞에 서 있어 보았으나 역시 수레나 마차는 단 한 대도 없었단 말이오. 마치 지체문이 거짓이라도 고했다는 것처럼 단단히 화가 난 강감찬은 그 수레의 주인을 당장 찾아내라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이 우려했던 것처럼 현종의 사고가 날 당시 경황이 없었던 지체문은 수레를 끌던 짐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짐수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확인을 해놓지 못한 상황이었고 다만 수레꾼의 얼굴 정도만 기억하는 상황이었죠. 강감찬은 궁에 있는 용모 화공을 불러서 수레꾼의 용모 파기를 그리게 하였고 수레꾼의 용모 파기를 방방곡곡에 붙여놓았습니다. 롱 강감찬이 그의 신원에 집착했던 이유는 현종의 사고가 난 게 우연이 아니라 현종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렸던 호족들이 황제가 궁 밖에 나오길 기다렸다가 시해하려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이었어요. 현재 현종은 무리하게 호족 제압 정책을 썼고 소문에 따르면 충주 지방의 모든 호족이 모여 무언가를 담합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기에 강감찬은 현종의 안위가 늘 걱정이었거든요. 따라서 현종이 강감찬의 집에 들어간 걸 보고 근처에 매복해 있다가 우연을 가장하여 현종을 시해하려 했다 판단한 것이죠. 그 시각 원성과 현종을 감시하기 위해 개경까지 와있던 충주 호족 박진은 자신이 내린 명을 수행 중이던 부하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앉아 있었어요. 현종은 지금 어찌 되었는가? 나으리 말씀대로 짐을 가득 실은 수레를 강감찬의 집 근처에 매복시켜 두었다가 황제가 튀어나오는 때에 맞추어서 대로변으로 갑자기 튀어나오게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종이 낙마하였는데 매우 크게 다친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아니 어느 정도 다쳤다는 게냐? 목은 부러지지 않았지만 사지가 멀쩡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현종이 크게 다쳤단 소리를 들은 박진은 매우 만족스러워하였고 건강을 잃은 현종이 앞으로도 무리하게 호족들을 제압하겠다면서 정책을 피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이 현종이라고 생각한 무모한 박진은 현종의 목숨 또한 뺏지 못했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현종이 궁 밖으로 나왔기에 이 정도의 성과라도 있었다면서 담담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박진은 현종의 황제로 있는 개경 조정에 대해서 매우 거리감을 갖고 반발심을 보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전쟁에 의해 죽기 전부터 나라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를 표현하길 개경 조정 때문에 일어난 전쟁인데 왜 내가 도와야 하냐고 말하면서 화를 내는 모습까지 보였었잖아요. 사실 고려거란 전쟁 3회차에서는 박진은 김치양에게 동조해 김치양의 반란에 군사들마저 지원하려 했고 만약 그때 현종이 아닌 김치양이 권력을 잡았더라면 자신의 권세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졌고 어쩌면 전쟁이 나더라도 김치양의 빌부터 자신의 아들들을 징병해서 빼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지하던 파인 김치양이 죽게 되고 현종이 득세하자 이를 용납할 수가 없던 것인데요. 단순히 현종이 어리고 정치 경험이 부족해 개인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기보단 자기가 지지하던 김치양을 죽인 현종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학사승지 나으리, 그 수레꾼을 찾았습니다. 지체문이 이끄는 군사들이 수레꾼을 찾아내 호승줄로 포박하여 강감찬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매서운 얼굴로 수레꾼 앞에 다가선 강감찬, 그와 동시에 강감찬의 투박한 손이 하늘 높이 올라가더니 순식간에 그의 뺨을 철푸덕하고 내려치고야 말았습니다. 네 이놈, 누가 시킨 짓이냐? 소상이 고하지 않으면 사지를 찢어 사대문 밖에 걸어놓을 줄 알렸다. 평소 할 말은 하고 당당한 강감찬이었지만
누군가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욕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체문은 그 기세에 눌려 꼼짝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수레꾼의 입에서는 빨간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자결하려는 그를 말리기 위해서 지체문의 부하들은 그의 입을 벌려 깨무는 혀를 보존코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수레꾼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며 유일한 증인이 사라져버리고야 말았죠. 이놈 뒤에는 분명히 배후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죽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마자 작정하고 목숨을 끊어버린 수레꾼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강감찬에 이어 지체문조차도 현종이 우연히 낙마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했다고 확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종을 호종하는 상장군 우보게인 지체문은 황제를 위험에 빠뜨리게 했다는 생각에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원래는 지체문을 엄히 혼냈던 강감찬도 자네가 어찌 모든 일을 다 막을 수 있냐며 지금까지 현종을 지켜내온 것만으로도 맡은 바 임무를 잘 해내고 있는 것이라면서 상신 말고 대신 범인을 잡아내지 못하면 이러한 위험이 계속 닥칠 것이니 거기에만 집중하라 격려하는 지경이었어요. 그때 강감찬의 부인이 평소 주먹밥을 만들어주던 동네 꼬마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는 이 아이의 말 좀 들어보라 말했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수레꾼의 주인 얼굴을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조정에 있는 용모화공을 다시 한번 불러? 아이의 말을 토대로 주인의 용모파기를 그렸고 그 얼굴이 하나하나 완성되어 가자 지체문뿐만 아니라 강감찬 또한 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충주의 호장 박진 아닌가? 또 박진 이자인가? 김치향에게 동조의 사병을 지원하려 했던 박진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던 강감찬은 현종을 시해하려 한 사람이 박진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박진이 충주 호장이란 말을 듣고 있던 지체문이 불현듯 무언가가 기억났다며 강감찬을 붙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충주에 웬 자객들이 있었습니다. 성상폐하를 향해 화살을 쏘고 죽이겠다며 난리를 쳤었죠. 그때 대부분의 자객은 모두 사살당했으나 오직 한 놈만이 어깨에 화살을 맞고 살아 돌아갔는데 그놈의 눈매가 바로 이 박진이란 자의 눈매와 같사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강감찬과 지체문은 사병을 일으켜 박진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죄인 박진은 집에 있는가? 현종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수레꾼 또한 충직한 부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천하태평이었던 박진은 갑자기 들이닥친 강감찬과 지체문을 보고 내가 범인인지 어찌 알았는지 놀랐고 무조건 발뺌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수레꾼만 죽고 없어졌다면 자기가 범인인 걸 들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자 지체문이 발걸음을 떼어 박진에게 다가갔고 그의 옷을 벗겨 어깨 부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놈, 그 자객놈이 내 놈 맞구나? 이 화살 자국의 위치를 내 똑똑히 기억한다. 그때 내 놈을 잡지 못했던 것이 내 천추의 한이었다, 이놈아. 지체문은 박진을 들어올려 멀리 던져버렸어요. 복면을 쓴 자객을 그토록 찾아내려 했는데 그 자가 이번에는 수레를 이용하여서 현종을 진짜 다치게 만든 정황까지 나왔으니 지체문은 화를 참을 수가 없던 것이죠. 결국 완전 범죄를 이루었다고 자만했던 박진은 강감찬과 지체문에 의하여 범죄가 발각되었고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박진. 황제를 시해하려던 대가는 죽음뿐이었습니다. 결국 충주 호장 박진이 죽게 되고 황제에게 반기를 들려고 했던 호종 무리들은 뿔뿔이 흩어지며 와해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19회 예고 영상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